출발하겠습니다. 다이빙의 간판이자 신화 최초 최연소 다이빙 여제 대한민국 다이빙 새 역사를 써가고 있는 김수지 선수를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동메달리스트인 김수지 선수가 최종 점화제로 성화를 전달받았습니다. 하루에 100번 뛰어 내린다는 김수지 선수는 14살 최연속 국가대표 선수로 2012년 런던올림픽에 참가. 우리나라에서는 박태환 선수 이후 8년 만에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면서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여러분, 김수지 선수가 과거 예금을 싣고 서화대로 도착하고 있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는 김수지 선수에게 정장의 박수를 부탁합니다.
울산에서 최기간 울산종합운동장을 환히 발표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불꽃이 여러분 가슴 속에 연평 모멘트로 자리 잡길 소망합니다. 또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멋진 감동의 스포츠 드라마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